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게임 참 재미있고요. 지리 감각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논리력, 추리력 이런 것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분께서 지리에 관심이 있거나 하신 분들 아니면 본인이 또 지리에 관심이 있거나 하면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굉장히 재밌고요. 매일매일 또 새로운 장소를 이렇게 탐험할 수 있으니까 참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의 도전 한번 시작해볼까요? 2만 5천 점이 만점이거든요. 근데 2만 점 넘기가 굉장히 힘든 게임이에요. 예. 특히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데 나오면은 뭐 거의 뭐 진짜 가까이 맞추는 게 기적인 그런 게임입니다. 지금 보면 2만 5천 점이 만점인데 오늘 최고 점수가 2만 5천 점이죠. 그렇죠? 대단하죠, 이런 사람들은. 저는 뭐 그냥 2만 점 맞으면 아주 잘한 거고, 1만 5천 점 맞으면 잘한 거고, 만점 넘으면 아 그래 그럭저럭 했다 이 정도입니다. 455명이 도전을 탐구했네요. 자, 시작해 볼까요? 항상 이 순간이 두근두근합니다. 뭐가 나올까? 어떤 장소가 나올까? 자, 도전 시작해 볼까요? 총 5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3분 안에 맞춰야 돼요. 여기 시간이 나와 있죠? 자, 어딜까요? 아, 또 황무지네요. 딱 보니까 미국인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한달 정도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충 분위기는 알것 같아요. 여기 미국인 것 같다. 딱 보니까 사막인 것 같고요. 그쵸? 그리고 저쪽에 보면, 우선 캐년 이런 게 있는 거 보니까 유타주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도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간판은 아마 노 패싱 존이라고 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란색 간판으로. 자, 한번 볼까요? 봅시다. 아니네요. 캐틀 가드. 농장이 있나 봅니다. 그쵸? 예. 캐틀이 소 아닌가요, 소? 캐틀 가드. 마치,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걸 연상케 하네요. 텍사스주인가 봅니다. 텍사스주. 텍사스. 멋있네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경치 감상하고 다 넋을 빼앗겨가지고, 시간이 가는 거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관목. 그리고 커다란 나무 같은 건 거의 없죠. 초원 일종의, 그렇죠? 그럼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중에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게임을 연상케 하는 텍사스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텍사스주인데 텍사스주도 하도 넓죠.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텍사스주의 어느 지방인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텍사스주라고 한다면 뭐 나와 있다. 아파치족 사는 데가 텍사스주인가요? 아파치족, 그죠? 아파치족. 그래, 텍사스주, 진짜 그야말로 서부 개척 시대에 거기인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추측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죠. 자, 만약에 텍사스주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텍사스주에 가장 이 가운데를 찍으면, 그래도 뭐, 점수는 평균을 받을 테니까요. 추측을 해볼까요? 자, 봅시다. 아, 텍사스주가 아니라, 아리조나주였습니다. 아리조나주에 나바호 자치국이 있군요. 여기 아파치족 이런 게 사나 봅니다. 아, 저는 텍사스주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이쪽이구나. 이쪽이죠. 남서부. 그죠? 예. 예. 2590포인트. 미국은 참 넓은 나라입니다. 예, 다음 라운드를 보겠습니다. 2라운드. 딱 보아하니 일본인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 다이세츠라고 일본어로 써 있었죠. 자, 일본이고 눈이 많이 온다. 니가 따지면 홋카이도인 것 같고요. 홋카이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은 참 깨끗하죠. 그렇죠? 일본은 깨끗해요. 깨끗하고 일본은 지진이 있으니까 높은 건물이 별로 없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냐? 애교 아니구나. 해센센터, 영순센터, 스피드 수리.
오타카? 이게 어디냐. 지명이 나와, 저기 지명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 건물에 조금, 관공서 건물 같은데, 저기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뭐야, 다노모시 고등어? 다노시도 아니고, 다노모시는 뭐야, 도대체? 어딥니까? 아동시설인 것 같고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네. 다카 무슨 쇼가꾸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와,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네요. 1분 35초 남았네. 다카니시 쇼가꾸라고 돼 있었던 것 같고, 홋카이도 같습니다.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거 보니까. 오아시스라고 돼 있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시츠레이시마스, 스미마셍. 오하이오가라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뭐 지명에 대한 게 없네요. 아, 참 있지. 아, 홋카이도가 하도 넓어서 여러분 보니까 근데 거기가 보이지 않는 거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잠깐 이제 서쪽에 산이 있는 홋카이도의 남동부. 홋카이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도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본도 굉장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서쪽에 산이 있고, 그러면 이쪽에 오비시로? 오비시로의 이쪽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홋카이도 맞았죠, 여러분? 그쵸? 101km 떨어졌네요. 여기 어디냐면, 아사히카와, 아사히카와구나, 아사히카와시고, 아까 전에 있던 초등학교 이름이 뭐야? 다카스라고 읽네요. 다카스 초등학교였네요. 예, 여기 이쪽에 산이 있어서 이쪽으로 산이 보이는 거였군요. 다카스라는 데였네요. 예. 4,268입점이면 꽤 높은 점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쁘지 않네요. 예. 자, 다음 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3라운드. 미국, 일본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어떨까요? 딱 보아하니 남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예. 남미 아니면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철공세가 있는 거 보면. 이걸 봅시다. 벨로시타트. 예, 남미입니다. 남미. 남미이고요. 남미가 또 하도 넓어서 멕시코인지 어딘지를 또 뭐가 있었는데요. 그쵸? 간판이. 여러분, 이거는요. 간판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고, 잘안 보이네. 이게 뭐야, 이게? 야, 무슨 이런 간판이 있어. 이게 뭐야? 고양인가? 뭐야, 이게 뭐. 뭘 만지지 말라고 돼 있는데? 그죠? 야생동물을 만지지 말라는 뜻인가? 무서워, 이렇게. 그죠? 저번에 멕시코 나왔을 때, 멕시코의 간판에 보니까, 대놓고 뭐 성희롱 하지 말라 뭐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간판도요 직접적이에요. 막 남자가 여자 만지는 그림 나와 있고 페드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네. 페드로 카 뭐라고 쓰는데 이거 이런 거 직접적 나오면은 부에나 마데라 소모스 그런. 멕시코인 것 같은데, 멕시코, 콜롬비아일까? 멕시코는 이렇게, 콜롬비아일 수도 있고, 이건 알 수가 없네요. 어딘지, 진짜. 남미도 하도 넓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되게 못 사는 나라인 것 같은데, 약간 열대인 것 같죠? 에콰도르나, 그쪽인 것 같아요. 그쵸? 멕시코보다 조금 남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아, 이거 참 어렵네요. 보자. 여기 뭐가 있습니다. 페드로 까르보라는 데인데, 페드로 까르보는 까마귀라는 뜻인데, 에콰도르라고 돼 있네요. 에콰도르. 역시 에콰도르가 맞았습니다. 에콰도르를 찍어야 42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에콰도르가, 여러분, 에콰도르가 적도라는 뜻이거든요. 에콰도르는 좁으니까, 여기에 좀 거의 키톤 아니었고, 무슨 페드로였는데? 지금 보면, 26초밖에 안 남았다.
아보카도를 어디야?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데 찍을게요. 아, 조금 떨어져 있네요. 4327장이 많이 맞은 편인데 이쪽이네. 에콰도르에 어디냐면 여기네. 아까 전 페드로 까르보라는 데가 여기 382번 도로에.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삼림이에요. 에콰도르는. 와 참. 야 이런데 에콰도르 옆에 아마 거기가 있죠? 갈라파고스가 에콰도르 유령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어딨냐? 여기 이사벨라 섬? 갈라파고스는 어딨지? 여기가 갈라파고스인가? 저는 그렇고요. 자 이제 4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뭐 7만은 나쁘지 않네요. 지금 벌써 11,585점인데 아 딱 보니까 북유럽인 것 같고요. 이런 자작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쓴 상당히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비포장 도로인 걸 보면 러시아의 가능성도 있고요. 이거 빨리 표지판을 하나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집 같은 것만 조금 보여도 어딘지 대충 추측할 수 있거든요. 아 저기 무슨 표지판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마감되어 있는 거는 핀란드나 저기 스웨덴 쪽이 많았어요. 북유럽 쪽에 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북유럽인데 하도 삼림이 울창하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맞추기가 어려워요. 여기 근데 철도가 옆에 다니고 있고요. 철도가 다니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 일인지 몰라도 아까 전에 저기에 표지판이 있고 와 이쪽 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다. 와 진짜 아까 전에 무슨 개천이 있네요. 아까 전에 여기 표지판이 있었는데 아 저쪽에서 봐야 되네. 바혼코스키 바혼코스키 여러분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면 핀란드일 가능성이 있어요. 핀란드 개 어통 개 핀란드 개가 저기서 보자. 바이넨티에, 바온티에. 핀란드어가 조금 특이하게 이렇게 개모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거든요. 식생 같은 걸 보아하니, 핀란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그래서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지금 보니까 호수가, 핀란드가 되게 호수가 많거든요. 저것도 하나의 호수인 것 같고, 야 이걸 진짜 어떻게, 굉장히 시골이네요. 그쵸? 와 이거는 농작물로 키우는 건가?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핀란드로 찍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호수가 있고 상당히 북쪽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수가 있는 곳 이런 데로 한번 찍어볼게요. 네 핀란드는 맞았죠? 핀란드는 맞았는데 더 남쪽이었네요. 암페레, 탐페레라는 곳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울창한 침엽수림을 보십시오. 핀란드.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죠. 여러분 그쵸? 근데 이 호수 보세요. 이 호수. 호수. 세기도 힘든 이 호수들. 이야 진짜. 이야 진짜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데가 있냐. 그죠? 시벨리우스라고 핀란드의 유명한 그 작곡가가 있어요. 그쵸? 거기는 투오넬라의 백조 이런 곡이 있는데 투오넬라가 호수인 것 같은데 진짜 여기 보면 호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셀 수도 없네요. 그죠? 거의 뭐 그냥 나라가 숭숭 구멍 뚫려 있네요. 그죠? 근데 야 이거 엄청난 수자원일 거 아닙니까? 진짜 이야, 대단합니다. 멋있습니다. 그죠?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여러분. 15,000점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잘하면 와, 여러분 여기가 어딥니까? 진짜 황량합니다. 황량하다기보다 이거 뭡니까? 여기가
미국인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한쪽에 점선, 한쪽에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죠? 이거는 미국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미국은 그 속도 표지는요, 하얀색 바탕에 검은색 대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의 표시 이런 거는, RR은 뭐야, 이거? 리턴 금지란 뜻인가? 뒤로 가기 금지인가? 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끝없는 지평선 보십시오. 여기가 어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겠네요. 그죠? 저기 무슨 건물이 있는데, 농장인 것 같고. 이거 보니까 지금 밀 같은 거 농사하고 있는 것 같죠? 밀? 그죠? 옥수수는 아닌 것 같고요. 쌀인가 밀인가? 그럼 네브라스카 같은 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데가 이렇게 넓은 곳이고, 진짜 다양해요. 여러분, 미국의 지형은요, 너무 다양해서, 진짜 미국은요, 진짜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에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부러워요. Watch for stopped vehicle. 와, 진짜 엄청 넓죠, 여러분. 참. 야, 이거 그냥 찍어야 됩니다. 어딜까요, 여러분? 캔자스,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텍사스는 아니고요. 캔자스나 네브라스카, 와이오밍 셋 중에 하나인데, 콜로라도는 아닌 것 같고요. 고기의 가장 중간인 여기를 찍어볼게요. 예, 저도 좀 요령이 생겼죠? 아, 저 위쪽이네. 야, 노스다코타였습니다. 저기도 엄청 넓은 땅이군요. 야, 진짜. 이거 어떻게 맞춰? 여러분, 제가 904km 벗어났어요, 지금. 그죠? 904km면은, 우리나라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신의주 정도까지 가는 거리일까?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늘은 제가 15,000 정도 넘었으니까 아주 저는 만족합니다. 17,553점. 그렇게 크게 빗나간 건 없죠, 여러분. 그죠? 이게 제가 찍은 데고, 이거 맞는 데가 여긴데. 그렇게, 야, 오늘도 이렇게 미국이 많네요. 미국 꼭 한 두세 번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을 잘 공부를 해두면 이 게임 나름 점수가 15,000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약해요, 미국. 그래서 지금 443명 도전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1등, 지금 51m부터 밖에 차이가 안 나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근데 항상 똑같은 문제가 나오니까, 이 전 세계 공통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다른 사람이 한 거 보고, 맞추거나 하면 25,000점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비양심적인 사람일까? 아니면 진짜 자기가 맞춘 거, 만약에 자기가 맞춰서 25,000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거의 뭐 지리학자. 그렇고요. 저는 몇 등 했나 볼까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440명 정도 했는데, 저는 지금 40등 안에 들었으면 좋겠다. 40등 안에도 못 드네요. 50등 안에 드나. 51등 했습니다. 17,553. 뭐 나쁘지 않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재미있는 곳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 이거. 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